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엘 1장에서 3장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추측하지만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며 그 환란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스바냐, 하박국, 나훔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엘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01일 요엘 1장 부두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까지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의 말씀 요엘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 예루살렘, 유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두로, 시돈, 블레셋, 시딤 골짜기, 애굽, 에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엘입니다. 임박한 환란과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남유다 공동체 전반에 걸친 슬픔과 애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농부들이 슬피 애곡하게 되며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남유다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고 슬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성을 쏟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남유다 전 국민의 금식이 대속죄일에 이미 행해졌었지만 국가적 위기를 두고 다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요엘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통한 자연재해를 단순한 재해로만 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감지했습니다. 이후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닥친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남유다에게 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계속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니 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부르짖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누구도 환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울며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심으로 산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때에 주실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요엘의 말씀이 자주 인용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에 연관 지으셨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오순절 그의 설교 중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설명에 요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최후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엘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두로와 시돈이 남유다 백성들을 흩고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고 성전 기명을 탈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낫으로 곡식을 베어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최후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룹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지라.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월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앞둔 남유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